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해 묻는 실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개선되지 않는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하는 광주의 환경미화 업체들. 보도가 나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묻히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은 땅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저거 재활용 못해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일까? 환경미화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별도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종량제 봉투만을 실어야 하는 쓰레기차에 재활용 쓰레기까지 담는 실정이란 겁니다. 쓰레기차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가는 데를 또 같이 한 번 더 가다 보니까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가야 하나 하고. 실제로 광주 5개 구의 생활 폐기물 차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의 평균 비율은 3대 1 수준.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정만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활용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실제로 재활용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선별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골라낸 뒤 이것을 제조업체에 팔면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 가격은 매년 떨어지는데 선별에 드는 인건비 등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대다수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키로에 700원까지 650원, 70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키로에 300원도 안 가니까 부도나 손을 들어버리면 네. 광주광역시 5개 구가 이 재활용품 처리가 올 마비되는 수준까지. 결국 이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관건인 셈입니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와 비교를 잘하고 있죠. 재활용품을 이렇게 가서 경제성이 없는 품이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죠. 환경 비용으로 생각해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이면은 결국 자원도 재활용이 되고.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